자, 그럼 비타민 D는 과연 무슨 역할을 할까요? 비타민 D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칼슘 흡수를 증가시켜서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이러한 뼈 건강뿐 아니고 우리에게 심각한 만성질환들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 세 가지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효과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닥터 K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비타민 C, 비타민 C만큼이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비타민 D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국 사람의 90% 정도에서 비타민 D가 몸에 부족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비타민 D는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비타민 D는 과연 무엇일까요? 비타민 D는 스테로이드 구조의 기본 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음식으로 섭취되기도 하지만 햇빛을 통해서 합성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크게 식물성 비타민인 비타민 D2와 동물성 비타민인 비타민 D3로 구분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타민 D2는 버섯이나 효모에 들어있는 에르고칼시페롤 성분을 의미하고 비타민 D3는 햇빛을 통해서 몸에서 합성되는 콜레칼시페롤 성분을 지칭합니다. 식물성과 동물성은 그 효과에서 각각 차이가 있어요. 동일한 조건에서 각각을 흡수했을 때 비타민 D3가 비타민 D2보다 혈중 비타민 D의 농도를 4배에서 5배 정도 더 높여줍니다. 즉 식물성 비타민인 비타민 D2보다 동물성 비타민인 비타민 D3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란 얘기예요. 이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인데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들어왔을 때 복부 지방이나 피하 지방 이런 지방 조직에 저장이 되게 돼요. 이 말은 다시 생각해보면 지방 조직이 많은 사람 즉 비만 환자에 있어서는 일반 체중의 사람보다 훨씬 더 지방 조직이 몸에 많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이 일어나기가 쉽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방 조직이 많을수록 간이 아닌 지방에 저장돼 버리기 때문에 체내 비타민 D의 활용이 줄어들게 돼서 결국 비타민 D는 결핍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비만도 BMI가 1씩 증가할 때마다 혈중 비타민 D의 수치가 1.15%씩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환자는 일반 체중의 사람들보다 비타민 D를 좀 더 많이 섭취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비타민 D는 과연 무슨 역할을 할까요? 비타민 D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칼슘 흡수를 증가시켜서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이러한 뼈 건강뿐 아니고 우리에게 심각한 만성질환들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 세 가지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효과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혈중 비타민 D의 농도가 높을수록 당뇨병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 D가 정상 수치보다 낮을 때 5년 후에 당뇨병 발생률이 3.2%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므로 당뇨가 있거나 공복혈당 장애 상태이신 분들은 비타민 D의 수치가 떨어져서 당뇨병이 악화되거나 당뇨병이 생기지 않도록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로 2010년 하버드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타민 D가 고혈압약의 효과를 상승시켜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30 이상인 사람은 15에서 30 사이인 사람보다 혈압이 33%가 더 낮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또한 같은 기준에서 비타민 D가 정상치보다 낮은 사람은 고혈압이 생길 확률이 2.67배 정도 더 높다라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는 우리 몸 전체에 있는 혈관의 탄성력을 유지시켜주고 혈관 확장 인자의 분비를 도와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혈압이 떨어지게 하는 혈압 상승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고혈압에 도움을 주고 혈압을 낮추어주는 혹은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반대로 저혈압인 사람에 있어서도 저혈압의 수치를 정상 혈압으로 이렇게 잘 유지시켜준다는 좋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결국 고혈압에도 좋고 저혈압에도 좋은 것이 바로 비타민 D라는 얘기예요. 셋째로 당뇨와 고혈압 두 가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 있죠. 바로 고지혈증인데 비타민 D는 고지혈증 조절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증가시켜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감소시켜준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고지혈증 약으로 쓰이는 스타틴 계열의 약들이 복용했을 때 근육통이나 몸살 기운 같은 그런 통증들이 발생하는 것이 단점 중에 하나인데 스타틴을 복용할 때 비타민 D를 함께 복용하게 되면 이러한 근육통이나 통증이 줄어든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스타틴의 약
효과를 증가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비타민 D는 만성질환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에 매우 긍정적인 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뿐 아니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비타민 D 수치를 꾸준히 유지시킬 수 있도록 복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더군다나 비타민 D는 이러한 만성질환의 긍정적인 효과뿐 아니고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몸속에 있는 염증을 관장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조절 물질을 조절하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면역 증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기 예방부터 천식, 아토피, 자가 면역 질환에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2012년 예일대 발표에 의하면 비타민 D의 체내 농도가 33 이상인 경우에 감기의 유병률이 훨씬 줄어들더라, 즉 감기에 덜 걸린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이처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비타민 D는 체내 면역을 개선시켜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좋은 효과가 많은 비타민 D, 지난번에 비타민 C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적정 용량의 올바른 섭취예요. 비타민 D가 음식으로 섭취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천 단위의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는 계란 노른자는 40개, 우유 기준으로는 250ml 한 잔짜리를 10잔, 연어 같은 경우에는 3마리 정도의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사실 먹기도 힘든 양일 뿐더러 이거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부가적으로 흡수되는 다른 영양 성분들에 의해서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통한 비타민 D의 적절한 흡수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다면 햇빛을 통한 섭취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부터 대기의 특성까지 햇빛을 통해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하기에는 안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크림, 화장품 등의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외선이 차단되기 때문에 비타민 D의 생성 자체를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타민 D 수치는 전 세계에서 거의 최하위 정도의 수준입니다.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는 일반적으로 30에서 100 사이예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15에서 18 정도 사이의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 남성의 경우 86.7%, 한국 여성의 경우 93.4% 정도가 정상 수치에서 미달된 비타민 D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20대에서 비타민 D 수치가 가장 부족하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비타민 D는 식품으로도 충분히 섭취하기 힘들고 햇빛으로 합성하기에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영양제 혹은 주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던 비타민 D, 과연 어떤 용량을 얼마나 먹고 또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할지 감이 도통 잡히지 않으시죠?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비타민 D 수치를 병원에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피검사를 통해 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정상 수치가 30 이상인데 내 몸의 수치는 얼마인지를 체크해 보는 거죠. 그렇게 피검사로 수치를 확인 후에 목표인 30 이상을 향해서 꾸준히 복용을 시작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여러 비타민 D 제품들을 보면 IU라는 단위가 써 있죠. 이 IU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비타민 D를 매일 1000유닛씩 복용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혈중 농도가 10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즉 내가 예를 들어서 수치가 20 정도 나왔다. 그러면 30이 되기 위해서는 1000유닛을 꾸준히 계속 섭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검사로 확인하기가 좀 귀찮다 이러신 분들은 비타민 D를 처음 섭취하거나 아니면 최근 6개월 동안 비타민 D를 섭취한 적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4000유닛의 비타민 D를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꾸준히 섭취해 주시고 그 이후로는 1000에서 2000유닛 정도를 매일같이 꾸준히 복용하시면 됩니다. 결국 하루에 1000유닛 이상은 꼭 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비타민 D의 1일 섭취 권장량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4000유닛까지는 대부분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00유닛이라는 범위 안에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 우리 몸속의 비타민 D는 거의 최고 수치로 올라가게 돼요. 최고 수치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때부터는 이 수치를 유지할 수 있게 꾸준히 복용을 유지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비타민 D 수치를 올려놨더라도 이거를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또다시 비타민 D 수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꾸준한 복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음료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궁금하실 부분이 하나 생길 텐데요. 과연 영양제로 먹는 것이 나은지 주사로 맞는 게 나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류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인 가격도 두 가지가 좀 비슷해요. 그렇다면 두 가지의 차이점 무엇이냐? 약과 주사의 차이는 무엇이 덜 귀찮은가예요. 약을 선택하게 되면 매일같이 복용해야 된다는 좀 귀찮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주사를 맞게 되면 병원에 간다는 건 좀 귀찮지만 그래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한 번씩 병원에 가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덜 귀찮죠. 그렇기 때문에 약 먹기 좀 귀찮으신 분들 그리고 소화불량 같은 위장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약을 매일같이 복용하는 것보다는 주사를 가끔 병원에 가서 맞는 것이 낫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타민 D 부작용은 없을까요? 우선 이 비타민 D는 부작용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드물게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평균적인 용량을 섭취하기만 한다면 걱정할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 중 흔한 것으로는 알레르기 증상과 위장 트러블 정도가 가장 흔하고 이 밖에도 정말 드물게 고칼슘 혈증에 의한 부작용 그리고 신장 독성 같은 아주 드문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알레르기나 위장 트러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다른 비타민이라든가 건강식품 아니면 약을 섭취할 때도 사실 이런 알레르기나 위장 트러블은 어떤 것이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흔한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너무너무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고칼슘 혈증하고 신장 독성이겠죠. 일반적인 섭취 권장 용량 정도를 섭취했을 때는 이런 고칼슘 혈증이나 신장 독성이 정말 너무너무 드물어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적정 용량, 복용량과 그리고 복용 방법 이런 것들을 지키신다면 크게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비타민 D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봤는데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임에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이 비타민 D 그리고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에 너무나 좋은 역할을 하는 비타민 D 올바른 용량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꼭 우리 몸에 맞는 만큼 섭취해 주시고 꼭 건강을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K였습니다.